다음은 특징적인 흐름 조금 더 짚어볼까요?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침에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45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거의 400억 좀 가깝게 매도가 나와서 조금 갑자기 다시 매도로 바뀌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다시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7월 들어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그런 기조가 바뀐 모습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뭐 연초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낙폭이 더 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뭐 악재가 있긴 했었지만 다른 나라 시장보다 더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규모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이 이탈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어쨌든 순매수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7월 들어서만 1조 1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니까 시장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장의 반등 시그널은 외국인의 지금 매수세로부터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 시그널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코스닥 쪽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이 외국인이 1조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오늘 종가까지 더 매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400도 넘어서 어쨌든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해주면서 어떤 업종을 제일 가장 많이 사고 있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도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오늘도 뭐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삼성 SDI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도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업종이 어쨌든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다른 업종 비해서 좀 강하게 보이고요.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자동차 업종들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어쨌든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반도체 대형 주주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들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에 맞춰서 수급 개선이 되면 어쨌든 주가가 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2차 전지나 자동차 업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 자 우영으로 콘텐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좀 지금 더 사도 되나요? 네, 일단은 차트가 좋아지는 종목들하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영화 한산이 개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최근에 와서 아시겠지만은 엔터 쪽도 그렇고 미디어 쪽도 그렇고 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절대 소비 이게 아마 이유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소비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소위 말하는 엔터 쪽이나 이제 미디어 쪽 같은 경우는 소위 덕질이라 그러죠. 이 절대 소비가 상당히 좀 강한 업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컨텐츠가 먼저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시겠지만은 이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이 아티스트라든지 컨텐츠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블랙핑크의 컴백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어떤 아티스트의 컴백 이런 부분들이 엔터지 어떤 훈풍으로 좀 작용이 됐었고 미디어 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방금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예상외 흥행을 하게 되면서 이 분위기로 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었고 이제 우영우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한산도 개봉이 될 예정인데 시사회에서 상당히 평가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작 같은 경우에 명량은 1700만 명이 넘는 이 관객수가 동원이 됐는데 아마 1700만 명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후속작인 한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최소한 뭐 이런 표현을 써들지 모르겠지만 국뽕이라고 하죠. 이런 효과 때문에 아마 1000만 명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한산 관련주도 우영우 변호사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마찬가지로 관련주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이 된 대성창투. 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한가가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그래도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명량에도 한 15억 투자를 했었는데 한산에도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관련주를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컨텐츠 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산의 배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런 이슈들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롯데쇼핑의 어떤 1+1 호재가 작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산 같은 경우는 대성창투란지 롯데쇼핑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 좀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펜엔터, 사마 네트워크스, 뉴 이런 종목들 순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엔터, 사마 네트워크스, 뉴, 대성창투 등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전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오위즈를 가지고 와봤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14일에 평소보다 거래량도 지금 3, 4배 정도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10% 이상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장기평선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중장기평선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이후로도 계속 주가를 좀 지켜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도 어쨌든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봤었을 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을 약간 상회하는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 지금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6월부터 이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 완화 법안이 7월 4일로 이제 미뤄지면서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에 규제 완화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213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380억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8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신작 효과 피해게임이라는 게임이 신작 예정이 돼 있는데 내년 1분기에 이제 출시 예정입니다. 어쨌든 신작 효과까지 더불어서 내년에는 62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올해에 비해서 60% 이상이 실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 내년까지 이 고성장이 지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실적 성장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어서 현재 주가에서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29,000원 초중반대인데 3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실적 성장 대비해서 주가 현재도 주가가 많이 싸져 있어서 손절가 라인 따로 잡지 않고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제 포트의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네오위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한국 BNC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계속 코로나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 관련된 어떤 바이오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치료제 안트로키노놀이라는 제품에 대한 판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 이상이 작년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분석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 분석과 동시에 현재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라면은 상당히 한국 BNC 같은 경우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만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추세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단계적인 어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제 뉴스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 변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DNA 증폭 역할하는 단백질 억제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실세 없이 계속 변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변이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항체라든지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BNC의 어떤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안트로키노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보존성이라든지 그리고 변이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단백질에 대해서 어떤 제어라고 봐야 되겠죠. 제어를 하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용 기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인된 논문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BNC뿐만 아니라 여타 뭐 지능생명과학이라든지 여타 그 치료제 관련주도 현재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BNC 같은 경우도 일단 조금은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긴급 사용성이 신청이 되게 된다라면 조금 더 큰 폭의 어떤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요점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 한국 BNC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 최근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기간 조정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올선과 21선 이격 조정이 좀 마무리 되는 지점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제 또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빠른 실내도 계단식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오늘 미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